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버워치 리그 자 4주차 대결이고요. 휴스턴 라운로즈의 홈스탠드 경기로 펼쳐집니다. 휴스턴이다 보니까 텍사스 네. 막 이래서 선인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황량한 약간 그 서부 모자 이게 뭐지? 카우보이 모자 아, 그쵸, 같은 거 같은 거 네. 예. 느낌이 확 나는데 장면을 잘 선택하셨네 저쪽에서. 맞아요. 장면은 정말 잘 선택했는데 오늘 여기가 도서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이번에는 네. 좀 첫 승을 위한 뭔가 발돋움이 그쵸.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휴스턴이 경기가 있어요. 내일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4연패 중인데 오히려 홈스탠드에서 뭔가 좀 터져주면서 홈팬들을 위로할 수 있는 휴스턴이 돼야 되는데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많이 예, 즐겨주시고요. 예. 얘네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얼굴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계속해서. 네. 자, 애틀란타 레인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020 시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요. 그래서 전체 멤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 멤버의 에디슨 샤프, 그다음에 FRD, 허크, 파이어, 코다까지 네. 이 선수들이 새로 합류가 됐어요. 변화가 좀 있죠. 기존에 있었던 엔네어 선수라든지 다코 선수, 뭐 버니아스트로 선수는 이미 필라델피아 전에서 뛰고 있고 네. 변화가 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한국인 선수들이 강화가 좀 됐어요. 가이딘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스터 선수와의 연계도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현지 전문가들이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 레인이 완벽하게 승리를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한 거 보면 현지에서도 스크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애틀랜타 레인 역시나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의 마무리를 워낙 좋게 했어요. 1등으로 했어요. 스테이지 네. 4의 1등. 그러니까 5등으로 시작해서 이 다프란이라는 선수와 함께 아주 화려하게 예, 출발이 됐었는데 그 중간에 다프란의 이탈 후에 엄청 흔들렸었죠. 11위, 15위 막 이러다가 투투투 고정되고 나서 갑자기 막 어스터의 활약과 네, 함께 그냥. 1등. 게이터 선수의 시그마도 그랬지만 진짜 어스터 선수가 미쳐 날뛰는 모습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막 엄청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승 장면은 네, 아니고요. 작년도에 이랬어요 마무리가. 네, 우승은 아닌데 예 1등을 확장 지으면서 어이 눈 튀어나오겠네요. 네, 쇼크를 상대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아 어스터 예. 그래서 어스터 선수는 아마 이번 시즌에도 그 기량들이 충분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팬들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작년도 시즌에서의 메이거든요. 네. 작년도의 어스터 선수의 메이는 이러했다. 뭐 이미 그 한타 승률도 1위를 달성을 할 정도로 엄청났었고 전체적인 이 파라미터 자체가 그냥 최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도 어스터 선수의 메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메인 메타인데. 그럼요. 네, 어스터 선수가 가장 활약할 수 있는 가장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네, 어스터와 에디슨이 같이 나왔을 때 뭐 맥크리 메이 예. 이런 것들의 기용 가능성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저도 진짜 좀 궁금해요. 맞아요.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나. 근데 상대가 토론토예요. 네. 토론토가 생각보다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에게 지난번 경기 때도 거의 풀세트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모습까지 저력 있게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죠. 비록 1승 1패라고 하더라도 정말 2승 같은 그렇다고 2승으로 챙겨주진 않지만 필라델피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 졌잖아요. 파리에게 3대 1승 그러면서 토론토 디파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토론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완벽하게 조금은 이제 변모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고 약간의 실수하는 장면들은 있어요. 조금씩 나오기는 하고 막 슈퍼 선수가 너무 그 스쿠라 이에티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가서 타이밍 놓치고 이런 장면들은 좀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겪고 왔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로딕스 그리고 어질러티 예. 에서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디파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기존에 말씀하셨던 슈어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트별로 교체가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스트, 네빅스, 켈렉스, 카리브까지 해서 아, 계속 지금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로직스와 슈어포의 교체 이런 정도만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장탈전에서 로직 선수가 다시 한번 좀 등장을 했는데 기존에 토론토가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공격적인 면은 되게 많이 잘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공격적이게 본인들의 공격 카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궁 예측이라든지 대처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실수하는 장면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게
좀 아쉬운 단점으로 꼽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과연 오늘은 얼마나 많이 극복을 해왔을지 궁금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막 경주마처럼 네. 양쪽 가리고서 나 할 것만 할 거야.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야를 조금 넓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예, 토론토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카리브야 뭐 예, 두말하면 입 아픈 선수고요. 네, 힐러 라인에서도 약간의 흔들림 예를 들면 힐 라인과의 호흡 소리 방벽이라든지 나노 타이밍에 좀 이득을 못 본다거나 네. 아, 이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어서 오늘 좀 보완이 돼야 되겠고 아~ 야 애틀란타 레인 첫 경기입니다. 그맨의 마사 데이터 폭포 딜러 아 베이비 메인 것 같아요. 아 베이비 메인 왜 알았냐면 네. 어쩌다 뒤쪽에 누가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에디 선수가 그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작은 베이비 메인 선수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첫 네. 경기에 에디슨이 바로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워낙에 이 선수가 히트 스킨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좀 등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됐는데 일단은 기존의 멤버들로 네. 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 멤버들로만 나왔어요. 네. 작년도까지 분위기 좋던 그 그러네, 멤버들로 그러네, 지금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새로 맞춘 멤버들에 비해서 당연히 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분위기도 지금은 좀 좋아 보이고요. 근데 기존 멤버들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틀랜타 레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을 스테이지 4 1위로 마무리를 한 채로 지금 시즌에 돌입이 되는 거라서 네. 절대 나쁘지 않죠.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조합을 어떤 식으로 좀 구사를 해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폭포와 게이토가 같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쨌든 디바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라인 오리사라든지 라인 시그마 이런 것들 뭐 오리사 시그마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메인 탱커를 두 명을 기용을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사실 디바가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디바를 글쎄 빼고 가는 기용이 네 베이비 베이 아우 신난다. 항상 굉장히 이렇게 이건 밝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근데 각 팀들에서 이런 선수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많이 하고 등장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예. 저는 머핀 선수라든지 저는 깜짝 많아요. 놀랐습니다. 네, 흥이 넘치고 막 네. 행복어치 저는 갑자기 머핀 선수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갖다 댈 뻔했잖아요. 너무 옛날 영화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팔이에요. 초반 분위기 과연 애틀란타 레인이 기존 멤버들로 꾸려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그림이 올구요. 그렇죠. 역시나 투 메인 탱커로 나온 이유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스테이지 초반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라리사가 진짜 많이 등장을 그렇죠. 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너무 기동성 면에서 조금은 떨어진다. 힘싸움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뭔가 애매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탓에 약간 빠졌었는데 와 완벽한 와. 분위기 차이. 예,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 애틀란타 레인의 조합이고요. 반면에 토론토 디파이어스 윈디 솜겐 정말 색깔 너무 달라요. 진짜 중요한 첫 싸움입니다. 너무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애틀랜타 레인은 일단 받아치는 거고 토론토 입장에서 확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리퍼까지 자 근데 토론토도 조합이 겐지 리퍼거든요? 네 완전 그냥 달려들겠다라는 그럼요. 생각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야 애틀랜타 레인이 버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다 돌아요 돌면서 터져 리퍼 발견! 하지만 유사 리퍼! 막내가 바로 빠졌고 치킨차 빠졌고 자 근데 힐만 잘 들어갔어요 불사 이게 자, 불사 빠졌어요 문제죠, 불사 빠지면 두 번째 점프에 근데 비스트가 죽었어요 아 이렇게 버티면 애틀랜타 레인은 버티고 특히나 이 전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좋은 건데 어젤리티 메인 탱커 교환이긴 합니다만 이쪽에 메인 탱커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버텨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유지력은 애틀란타 레인이 엄청 겁나 좋아요 네 엄청나게 문장구고 버틸 수 있는 또 그런 조합이고 베이비 메인 선수의 포탑 자체도 엄청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 겐지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기도 어렵거든요 지금은 뭔가 뛰어들어가서 난장판을 펼쳐야 되는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야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자리 잡고 있죠 하나 둘 하고 오른쪽에 지금 탱커들 돌고 있고 근데 튕겨내기 빠져서 어드레티 체력 많이 없어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데 네 자 포탑은 제거 자. 불사 역시나 먼저 부스장치가 터지기 전에 비스트가 먼저 터지고 아, 이런 거죠 이런 거 불사로 어쨌든 한 턴을 계속해서 애틀란타 레인은 고비를 넘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지력은 계속 퍼센테이지로 쌓이는 거죠 네, 이거 나노용 것만 넘어 믿다가는 나노용 건 받아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덜어 있거든요 지금 자 근데 오기는 왔어요 자 토론토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나노용검이 불사장치에 한 틱 딱 늦어져가지고 베이비 선수가 바닥에다가 호박죽 깔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뜨거워요 자 준비 자 준비 자
호박죽 호박죽 깔렸어. 그래. 자 근데 포탈 근데 호박죽에 아 호박죽에 눈보라 이게 초벌용으로까지 깔아버리면 나누용금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야, 아 뜨거 아 차고 네. 다 깔렸어요. 아 냉탕 온탕 같이 들어가면 감이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야 아니 한 가지만 하지 네. 세상에 두 가지를 다 깔아놔가지고 거기에 직도끼까지 깔아놨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가 됐고 물론 거점 자체를 한번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죠. 네. 잠깐은 맛을 봤습니다만 이거 애틀랜타 레인의 조합의 이유를 엄청나게 잘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이번에 오는 타이밍도 도그맨 선수가 그냥 증폭 매트리스 깔아버리고 거기 점사 때리면 그냥 비스트 선수 방박 터져요. 그럼 대지무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애틀랜타 레인은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이 불사를 빼고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자 저는 사실 예, 이 친구가 자주 오는 걸 별로 좋아를 하지 않는데 네. 갑작스런 지역량의 방문 자 아마 애틀랜타 레인하고 이게 팀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대팀이 벌써 이겼어요? 예 분위기가 어. 좋아요 뭐 이 순간 멈춰있는 시간에도 팬분들한테 막 손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 지금 베이비 베이 제일 왼쪽 도그맨 제일 오른쪽 아니야? 양 사이드에 미쳤어요. 양 사이드의 그런 좀 힘을 불어넣어주는 관중력이 넘치는 친구들이 둘이나 좀 있기 때문에 선수들 네. 둘이나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 각 팀들마다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너무 좋죠. 어어. 이런 스타성이 넘치는 선수들 덕분에 좀 더 이제 대회가 재밌어지고 아, 그럼요. 할 말도 많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개막 시즌에는 플로리다 메이엠의 등장밖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막 튀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짬이 되는 거예요. 리그의 짬이 계속 이렇게 거듭되면서 아 내가 이제 이 판이 편하다. 좀 여유가 생기고 무대가 편한 거죠.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좋은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용봉탕도 그랬잖아요. 첫 시즌에 막 에이펙스 첫 시즌은 약간 얼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만 이제 막 짬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선수들도. 그렇군요. 아, 완벽하네요. 그럼, 역시 에이. 익숙해질 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 뭔가 방심하지 않고 맹심하지 않고 초심을 지켜야. 아 본인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요. 네. There it is, baby bang. Come on, play. 예, 예, 그런 걸로. 네. 자, 어, 근데 이런 것도 준비해서 네. 보여주네요. 애틀랜타 레인. Baby Bay is back on the stage. 오, 춤선이 남달라. 어, 저 깨춤이. 역시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히트 스캔 굉장히 정통한 그런 선수기도 하고. 오, 베이비 베이를 위한 이런 매드 무비를 만들어줬네요. 이거는 야 여기 퍼즈가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거 리퍼공 돌아서 데미 보는 거는 뭐 편집만 잘하면 다 잘해 보이면. 그래서 딜러 하는 선수들은 요거 빠지지 않죠. 네. 아, 요런 장면 안 빠져요. 아,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었죠. 그때는 이제 쇼크에서 출발을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존재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적이 됐던 거였는데 네, 영상이 딱 일시정지됐는데 화면이 늦게 넘어가가지고 이런 것도 불편해하잖아요. 칼같이 넘어가야 아, 부드럽게 페이드아웃 페이드인인 건데 아 이거 좀 컸다.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봉탕도 원래 처음에는 이런 용어 전혀 몰랐어요. 어! 오! 자, 생각합니다. 바로 갑니다. 네. 자, 애틀랜타 레인. 자, 받아칠 수 있는 네, 게 많이 들어갈 때 있고요. 증폭 매트리스 깔고 앞라인 녹이고 대지분세로 마무리만 해도 아주 충분. 자, 계속 기다리고 명. 있는데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자, 포탑이 파괴되긴 했습니다만 거점 밟으러 와야 돼요. 거점. 시간이 없어요. 오, 망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 근데 비트가 써요, 아~ 졌는데! 대지분도 잘 들어갔었고 낙사까지 완벽하게 시켰기 때문에 로직스가! 아, 이 전장은 아, 또 네. 마사가, 예. 아, 비트 마사지,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그냥 끝났죠. 네. 사실상 거의 100대 0이나 바로 맞는 그런 한타였습니다. 아, 이거 봐요. 뭐야, 뭐야, 뭐야? 끝났어? 아, 뭐 이게 다야? 끝났어? 아, 뭐 없네. 이런 표정. 뭐야, 저 팀 이거야? 여유 넘치는 이런 표정까지 보여주네요. 자, 애틀랜타 레인이 왜 현지의 그 중계진들도 5표 몰표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조합 차이부터 확실하게 좀 드러났었죠. 토론토 입장에서는 돌진형 조합을 사용을 했었고 반대로 이 애틀랜타 레이는 버티기 조합을 시도를 한 거였는데 애초에 들어오는 타이밍부터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자리 잡는 거에서부터 차이가 좀 났었고요. 완전히 극명하게 이런 식으로 조합의 분위기가 갈라지면 본인들이 생각한 그 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데 애틀랜타 레이는 그걸 했고 반대로 토론토는 안 됐고요. 네, 또 멈췄네요. 어서 선수의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스텝이 또 바라봐주고 있고 지금 어서 선수의 안경으로 비친 걸 봐서는 파란 화면이 떠있는데 뭔가 조절하고 바탕 화면에서 조절하다가 인게임으로 저걸 왔네요. 안경을 통해서 본다고요? 예. 정말 바탕화면에서 이제 세팅하면서 누르다가 폭포가 살짝 도와주고 Alt-Tab 다시 눌러가지고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화면에 가면 껌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따봉. 와, 이걸 안경으로만 본다고요? 네, 안경에서 비친 모습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세상 든든하네요. 네. 저는 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진짜 대단한 능력자를 모시고 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라자 토론토 아직 아! 야 뭔가 살짝 이럴 것 같지? 여러분 이대로 갈까요? 아닐까요? 네. 뭔가 퀴즈를 내는 듯한 네. 장면이었어요. 계속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애틀랜타 레인 쪽에는 스텝이 안 와 있는데 네. 반대로 토론토 쪽인가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이 휴스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무대를 새로 세우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리벤션 뮤직 센터에서 예, 경기가 펼쳐지고 현지도 당황했어요. 빨리 뭔가 보여줘야 돼. 그렇죠. 아 여기 대지분세. 아. 이렇게 떨어졌군요. 네. 대지분 싹 찍고 두 명이나 딱 떨어지는 장면에 킬로그에 올라갔었는데 완벽했죠. 창문을 2층에다 깔아놓고 네. 예. 자, 그래서 현지에서는 어쨌든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무대를 다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그냥 한 장소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지연 시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이번에는 네, 트랜스레인 쪽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카메라는 계속 이쪽을 잡아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애틀랜타 레인이 이번에 또 첫 경기로 등장을 했다 보니까 많은 또 카메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때 또 And this guy Ursa is just phenomenal.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왜 계속 카메라가 저기 가 있나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어요. 기존에 그 한국에 있을 때도 마이크 팀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선수 하면은 그 겐지 장인, 겐지 파라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선수인데 리그에 오게 되면서 실력이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영웅도 넓어졌었고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최고였던 팀들과 경쟁을 했을 때도 확실하게 본인의 증가를 보여줬었어서 No problem at all. He will get three kills and they will hold. 완전체 애틀랜타 레인의 보물 같은 선수예요. 한 조면 한 조씩 보고 있는 것처럼 뭐 좀 비스트 트레이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베이비 베이 선수처럼 뭔가 춤이라도 추나 막 이랬더니 그냥 부끄러워하는 걸로 끝났네요. 아직까지의 그런 오픈집 좋아요. 와! 야! 와! 오픈집 뭐? 와! 와!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베이비 베이랑 다르죠? 편집자가 달라. 와. 편집하신 분이 네. 다르네. 와. 요거는 따로 소장각인데요. 네, 진짜로. 그죠? 질풍참 딱 쓸 때랑 그 화면 계속 연결해 가지고 완전 멋있게 됐습니다. 야, 이거는 달라 그러세요, 스터 선수. 이거 좀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따로 본인의 개인 유튜브에 좀 올리겠다고. 아, 그럼요. 네. 평생 소장각이죠, 저거는. 네. 네. 자 다시 한번 아까 채팅창 보니까 지현아 좀 가라 너 좀 이러셨는데 갑자기 이 경기에 이런 모습 약간 네. 자리 이렇게 다 잡는 거 보니까 이제 곧 가나요? 바로 아니네요. 예 베이비 베이의 모습을 보고 아닌 걸 알았어요. 딴짓하고 있네요. 예. 자 이쪽에는 되네요. 풀리는 거 같네요. 밑에 지금 초 지나가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지현이 돼서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선수들이 뭘 들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토론토로 그대로 나오죠? 이거 두 피스타한테 나르고 입장도 주겠다라는 얘긴데. 네네.
야 이거 리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라자 리둠의 애틀랜타 레인도 근거리 버티기 좋은 조합으로 지금은 나왔는데 맞습니다. 자 도그맨도 있고 제이비 베이에 섞어가면서 네 라리샤인데 확실히 색깔이 좀 다르게 지금 애틀랜타 레인 가지고 나와서 네. 안쪽에서의 유지력도 자리 잡았고요. 네, 네, 오! 아, 잘 덮치고 들어갔어요. 자 힐반 게이터 터졌고요. 아 로직스 굉장히 잘 게이터. 치고 들어가서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애틀랜타 레인 입장에서는 메인 탱이 둘 디바가 있어야 네. 이 리퍼에 대한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라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불상치가 있는 조합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도그맨 선수가 처음부터 그냥 바티스트를 들고 나오는 게 조합에서의 색깔, 조합에서의 완성도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예 리퍼 들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꼼짝만 넣으면서 안쪽에 확 들어가고 빈벽으로 재미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델타 타인이 처음에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덮쳐지는 과정에 본인들의 포커싱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스튜어질! 와! 아 불쌍하게 어질리티 약간 늦었고 다시 한번 대지분세 근데 안 들어갔고 이거 킬벤까지 킬벤까지 맞아서 재미 못 봐. 어휴 폭포의 대지분세는 날리고 네. 그 다음에 킬벤으로 깔끔히 애틀랜타 레인을 싹 정리? 이것도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젤리티 선수가 지난 경기력 때도 보여줬지만 이 둠피스트의 피지컬이 굉장히 많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오면서 벌써 이미 어스 선수 자르고 시작해버리는 바람에 메이궁도 아직 안 찼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디지털 겐지의 오명도 좀 벗어 던졌었어요. 야 나노 나노 둠피스트로 한번 들어가는 거 버텨냈고요. 이거 잘 버텼어요. 끝났고 약간의 방향이 안 맞지만 이거 연계가 베이비 베이비 하나 자 근데 주먹질 시작되면 실전 둘둘 둠피는 둠피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템포 주자 좋아요. 자 마사 재워놨어요. 어퍼컷 불불 하지만 이미 로직스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그로만 끌어줘도 충분한 거죠. 애틀랜타 레인의 앞라인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체력이 요동치니까 뭐 못 버티죠. 기술을 두 개나 잘못 쓰고 들어갔는데 파멸의 격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걸 또 킬을 내는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다음 네. 나 주먹 좀 쥐고 네, 다시 시작해. 자탄 먹을 거 없습니다. 네. 디바가 없기 때문에 자탄을 프리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둠보라 카운터나 비트 카운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네벡스는 근데 자, 눈보라, 제가 살짝 빠졌고 저 눈보라 눈보라가 아 그 눈보라가 예, 저 안쪽 불사도 빠졌어요. 자 건전만 내줬는데 문제는 카운터 비트 치고 들어가면서 자탄 아 방금 깨졌어요. 네 네벡스 아직 네, 기다려요. 뽑기 타이밍이기 때문에 참, 자 힐벤 잠깐 기다렸다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요거 빠지면 자 폭포 드립트 왔고요. 오 근데 어젤리티 잡혔죠. 네, 베이비 베이가 지금은 오른쪽 와 베이비 어 베이비 베이비 베이 어 그냥 뭐 게이터 하고 지금 꿍짝이 완벽했어요. 네 완벽하게 뒤쪽 야 이거 와. 다시 보 이건 다시 봐야 됩니다. 뒤쪽으로 딱 돌아나오면서 정리하는 장면까지 완벽했었고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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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여기서 딱 돌아가서 다 잡아요. 한 번 더 와 야 아 뒤쪽으로 돌아오는 이 맥크리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됐었고 방벽 관리가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비스 선수가 막아주는데 역부족이었었죠. 디바도 없는 조합이라 전혀 베이비 메이를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네. 놓쳤죠. 아 벤도 와 바람의 상처 와 야 이걸 대회에서 처음 나왔어. 이게 진폭 매트릭스 진폭 매트릭스의 꼼짝마 허용 강타 200짜리 이상 다 200 이상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와 야 완벽한 연계 와 여기 진폭 매트릭스 깔고 야 이것이 바로 바람의 상처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요새 디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연계인데 와 이걸 해냈네요. 자 근데 저 어지르티 나름 네. 먹고 그냥 강제로 들어와서 처리. 근데 눈보라가 깔렸었기 때문에 네. 하나 바로 데려갔대요. 못 나와요. 더 이상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빅스도 없어 탱이었기 때문에 방벽 관리 안 되고 피스 못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80에서 99 따라가겠는데요. 아 이거 충분히 따라잡겠는데요. 이미 물론 아직 자탄의 파멸의 격 연계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는데 불사장치를 빼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빅스의 자탄이 아까부터 지금 묵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쓰여질 것이냐. 자탄? 자탄! 네? 근데 자탄을 일단 빼고 예. 불사를 빼게는 만들었는데 지금 폭기가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이거 대치전에서 쉽지 않아요. 거점 와우 베이비 베이 아니 근데 자탄이 불사 빼는 용도로만 쓰여지기에는 네 많이 너무 아깝죠. 아깝죠. 아 이거는 역전. 아, 야. 잘 만들었다가
잘하는데요, 애틀랜타? 야. 네. 아니 그래서 왜 현지의 팬들이 그렇게 애틀랜타 레인 쪽으로 무게감을 뒀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시켰습니다. 증폭 매트릭스의 기대 해명자 지금 나왔잖아요. 폭포 최고의 플레이. 야, 대단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애틀랜타 레인의 첫 세트가 나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토론토 디파이언트와 그리고 애틀랜타 레인의 대결. 애틀랜타 레인이 라리사 바티스트 조합을 들고 나왔던 왜 우리가 이걸 준비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시작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통 저런 걸 시도를 해도 뭐 한 명이 얻어 걸려서 죽는다든지 합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증폭 매트리스 깔리고 꼼짝마 화염강타 연계가 그냥 거의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대처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그 라인 자리아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 번에 정리되고 이후에 베이비베이의 그 매크리가 오늘 컨실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요. 네. 진짜 아마도 꼼짝마에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 때까지 진짜 완벽했습니다. 네. 증폭 화강마 뭐라고 줄여서 얘기해야 될까요? 완벽한 4킬 명장면들을 또 만들어내는 애틀랜타 레인입니다. 바람의 상처 정말 제대로였죠. 이건 당하면 약간 멘탈 터져요. 아, 그 뭐래요? 그러면 네, 순간적으로 벙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탄도 그냥 던졌거든요, 사실. 쇼포가 나와요. 아, 쇼포. 네. 예. 보통 가장 최근 들어서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첫 번째 쟁탈전에서 로직스 쓰고 이제 두 번째 세트부터 쇼포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네.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초반의 싸움에서 로직스 선수의 과감한 또 리펌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불사양치가 나온 이후부터 힘이 좀 빠졌었고, 쇼포 선수가 되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센스 있게 포커싱하는 모습이라든지 워낙 게임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이런 실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역시 톰브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신중하다. 그렇죠. 너무 신중해서 궁을 확실하게 쓰려고 할 때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계속 간보다가 본인이 그냥 그 미치면한게 빠져가지고 타이밍 못 잡거나 이런 장면이 좀 단점이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상대적인 걸 수도 있겠다. 이제 상대 카르페나 포커가 워낙 집요하게 쇼포를 또 잘 노려줬기 때문에 손보라 입장에서 계속 들통이 나서 위치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실 쫓겨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부분이 없진 않았었는데 네. 또 모르죠. 이제 상대를 다르게 만났을 땐 어떨지. 근데 오늘 뭐 애틀랜타 레인 선수들이 감이 워낙 좋아서 네. 오늘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폭포게이터가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네. 얘기는 여전히 그 조합으로 단단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저 조합을 많은 팀들이 조금 쓰려다가 미끄러진 게 이제 디바의 기용도가 워낙 화려하게 높다 보니까 사용이 되면서 이제 접은 이런 상황이고, 요 디바가 버프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라리사만 사용을 했었어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합이 좀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하지만 그걸 애틀랜타 레인은 좋은 합으로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미 익숙해. 애틀랜타 레인 반대로 자리아가 요즘에 안 나오는 이유를 앞선 경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죠. 이 방벽 주는 거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디바만큼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먹어주거나 뭐 케어하거나 이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리사처럼 단단하게 버티면서 연계를 해주는 것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자리아 자체는 사용하기가 지금도 많이 어렵죠. 자, 애틀랜타 레인은 수비 역시나 이번에도 라리사의 바티스트 조합 들고 나왔고요. 자, 토론토 디파이언트 공격입니다. 자, 일단은 쇼퍼 선수가 손보라로 확인하고 그렇죠. 바꿨죠. 자, 결국은 불사장치를 뽑아먹는 운영을 하는 게 먼저인 건데, 단단하게 싸웠을 때의 차이를 벌리려면 역시나 이 화염강타 차이, 어쨌든 디바가 있고 없고 차이는 화염강타를 무조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을 수 없는 것의 차이기 때문에 그럼요. 비스트 선수가 화염강타 자체를 잘 맞춰서
빠르게 회복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돼지분쇄를요. 그리고 카리브의 힐벤 이런 것들도 예 충분히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해줘야 될 텐데. 네. 어스터 고드름 적중률 좋아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왔다가 낫는 거. 와우. 꼼짝마. 꼼짝마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라질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화염광타로 큰 재미를 좀 못 보고 있고. 2층 쪽에 아직 아테나타 레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스킬콜 굴리고 본인들의 방벽 채우고 가겠다 라는 생각인 건데. 자, 자 2층 가려놓고. 근데 베이비베이는 성광. 오 수면총. 이야 정확하게 들었어 카리브. 문제는 앞쪽 얼려놓고 어서 네. 그다음 베이비베이 잠깐 자다 일어났어요. 케어까지 지금 나왔어. 근데 이게 문제죠. 꽝 부딪혔을 때 불세장치가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이거. 네. 지금은 3명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먼저 애틀란타 레인은 거의 뭐 상처도 안 났다. 네. 네. 아 꼼짝마. 이게요 토마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라리사 바티스트의 조합의 최극강의 모습을 애틀란타 레인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 너무 단단하다 싶겠어요. 네 결국은 꽝 부딪혀서 불사를 뽑아먹고 불사를 빨 아 야, 말이 안 끝났는데요. 그냥 저격수예요. 네 방금 딱 내려갔을 때 헤드 바로 들어갔고. 야 이거 빈라인도 지금 몸 보전 잘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 살인마들이 들끓어요. 네 결국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들의 어질리티에 빠른 눈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내서 상대방이 못 먹게 하고 강제로 깔고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또 안 되고요. 네. 성향 타이밍에 시간 한번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애틀란타 레인 조합 자체가 그래요. 어휴, 꼼짝마. 이거 꼼짝마 신경을 이거 당연히 써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안타 지금 한 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남은 시간 1분 30초. 궁이라도 뭐 빼러가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벌써 궁들이 뭐? 슬슬 다 거의 다 차오르고 있는 애틀란타 레인이에요. 공격수 일단 뒤쪽으로 먼저 앞라인 밀어넣어놓고 자 2층으로 올라갔어요. 빈라인은 프리힐 할 수 있는 지점에서 넣겠다라는 생각인데 눈보라는 어스터 대기 대지분쇄 먼저 들어왔고요. 근데 맞 대지분쇄 안 들어갔죠? 진짜 막히고 지금 복귀에 아 이건 뭐 네 눈보라를 깔긴 했습니다만 지금 깔아놓고 베이비베이가 서양까지 땡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지금 어질리티의 눈보라 빨리 죽어야죠. 네. 네. 이거마저 그냥 써버렸어요. 이거 미래가 없는데 네. 이거 미래가 없어요. 이거 어질리티 눈보라 하하. 이걸 미래를 찾으려면 결국은 그냥 어스터 선수의 눈보라는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네. 해설계의 정설. 네. 이게 이거 지금 뿜발트리 또 있거든요? 또 조심! 이거 못 먹어주면 네빅스! 자 쇼코는 벌써 체력이 당벽만 녹여도 충분해요. 화염공타 못 노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그냥 깔아버려도 되죠? 들어올 타이밍에 근데 비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와! 와! 꼼짝마! 비트 갖고 있었다! 갤럭시 제거! 게이터 꼼짝마 위치 타이밍! 근데 꼼짝마하고 베이비의 연계가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이거 완망이죠. 아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 예. 아 어 그니까 너무 위치가 뻔해. 너무 느리게 들어오니까 왼쪽으로 들어와 오른쪽으로 오네. 여기다 꼼짝만 던지면 맞겠지 하면서 뒷라인이 위쪽으로 뜨니까 바로 점사당하면 그냥 잡혔어요. 자, 아 완벽스 깡총깡총 뛰어갔습니다만 뭐 전혀 닿지도 못했고 애틀란타 레인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이번에는 너무 잘하는 팀들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했던 모든 팀들 중에서 라리사 바티스트 조합의 최정점이 애틀란타 레인인 거죠,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네. 점수들을 이렇게 미치게 만듭니다. 너무 편하다라는 느낌이 보이죠? 네. 이지하다라는 게 얼굴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선수들이 편하다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도금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이지. 야, 그럴 정도로 아니 게다가 지금 오늘 꼼짝마하고 베이비베이 이 오리사 맥크리의 연계가 합이 진짜 좋은데요. 네, 불사장치도 지금 쉽게 잘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꽝 부딪힐 때 그냥 맞돌진 해버리고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돌진을 써도 같이 넘어져도 불사장치 있으니까 이깁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케어하고 상대방의 앞라인 먼저 녹이고 이런 식의 운영 자체도 굉장히 합이 좋아요 지금. 또 나오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틀란타 레인은 정말 받아치기에 좋은 그러니까 워낙에 버티기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이거 눈치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걸 못 드러낸 그림이었는데 자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애틀란타 레인의 공격이거든요. 아 이게 많이 암울해졌어요. 사실 한 칸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거점 쪽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네요. 애틀랜타가. 네. 일단 토론토는 덮치기거든요. 리듬으로 그냥 안쪽에 화끈하게 들어가서 승부 보자라는 생각인데 들어갔다 부상치 못 녹이고 본인들 두 하나 터져서 딜로 하나 없어지면 그냥 게임도 끝납니다. 맞아요. 와우! 이쪽에 와서 한번 쏘고 돌아가기. 바꿨어요. 상대방 조합 확인. 예. 다시 한번 예. 라리사의 바티스트 그리고 맥크리 섞었습니다. 애틀랜타 레인은 수비 때도 그렇고 거기에 더 단단하게 와 브리기텍까지 섞었어요. 네. 완벽하게 그냥 들어오는 거. 이거 두피 뭐 잘못 들어오면 그냥 터져. 엄청난 CC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섬광에 뭐 슬로우도 방밀, 있고요. 뭐. 꼽장마 있고요. 방밀 네. 있고요. 이 단단한 조합을 예 어떻게 밀쳐낼지 한번 보죠. 자 변벽. 아 킬백 잘 들어갔어요. 잘 뺐어요. 자 부자 잘 뺐죠. 부자 잘 뺐고 예. 너무 앞쪽에서 어떤 약간의 좀 두피스를 너무 많이 쳐다보다가 자 근데 꼽장마에 끌려가지고 아 이거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앞에 어지르티 아 베이베이 이거 완전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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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치고도 방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쉽게 찍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자 뒤쪽에서 자 증폭 증폭 매트릭스 이거 아파요 선배 장장 아, 총알 좀 넣게 해줘라. 하지만 그 도그맨이 마무리 자 쇼코가 유령으로 나타났어요. 주변 총 거점 봐야죠. 카레브 선수가 마무리하니까 지금 됐기 때문에 거점 쪽에서 약간 반반 교환이라 자 브리기트와 탱커 둘 어쨌든 거점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브리기트와 탱커 둘 네? 대드 무쇠 자 들어갔어. 저거 누가 집결 집결 비벼야죠. 그냥 강제로 밟아야 돼. 내가 이거 밟아야 돼. 이거 안에서 싸워야 돼.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 이 한 칸의 네, 극박함이 결국은 토론토 디파이언트를 예 좀 뭐 아, 막아세우는 이런 그림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애틀랜타 레인 2-0 완벽한 흐름입니다. 자 토론토 디파이언트와 애틀랜타 레인의 경기 앞선 경기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아 사실 그 새 시즌이 시작이 되고 나면 이 팀들의 리빌딩은 어떻게 됐을까? 이 팀이 새로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건 어떤 그림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 네. 야 애틀랜타 레인은 사실 이게 새로운 멤버들도 굉장히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 기존 멤버로서도 이미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야 이번 시즌은 엄청 강하겠네요. 기존 조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괜히 여기다가 뭐 디바 플레이어들이 지금 몇 억 들어오긴 했지만 디바 넣고 이런 플레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래 잘하는 걸로도 지금 충분히 좋은 메타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합이 좋으니까 라는 것들을 증명하듯이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매서워요. 지금 플레이 자체가 뭐 네팔 장면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요 이거는 정말... 첫 한타 맨 첫 한타 때 이제 로직 선수가 한 번에 딱 잘 덮치고 들어가서 불사 뺐던 장면. 베이비 베이. 아 이때 공버프가 있었어요. 증폭 매트 증폭기가 있었네요. 증폭기가 있어서 데미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암초 꼼짝마까지 같이 한 번에 그 여기 이거. 와. 시역. 진짜. 그냥 다 날라갔어요. 진짜로 녹아버렸어요. 바람의 상처 그냥. 보통 한두 명 죽는 장면을 봤어도 꼼짝마가 그러니까 게이트 선수가 센스가 굉장히 좋아서 에이. 이런 타이밍 맞추는 게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시즌 내내 이 장면은 정말 쓰고 해서 나중에 네. 테이프 달아 없어질지도 몰라요. 계속 회귀될 만한 진짜 그 정도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베이비 선수의 오늘 뭐 에임 자체도 굉장히 매서운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사실 라리사의 바티스트 조합이 처음에 딱 첫 주차에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기본 라인 디바의 맥크리 메이 요 조합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네. 많은 팀들이 오히려 기본 조합이라고 와. 하는 이 맥크리 조합으로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야 애틀랜타 레인은 우린 이게 더 잘 맞아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라인도 워낙 지금 단단하고 마지막 싸움에서도 탱커들과 브리기테만 남았었는데 약간의 그 디바를 노렸던 대지분센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증폭기 오면서 그냥 정리 네빅스가 비비려고 했으나 박밀 돌이켜 투척 맞고 못 비비고 그 마지막 그 전환타에서는 토론토는 좀 아쉬웠던 게 불사는 잘 뺐어요. 불사도 잘 빼고 어스터까지 잘 잡았는데 너무 급하게 어젤리티가 안쪽에 들어가려다가 꼼짝마에 묶이고 슬로우 걸리면서 그냥 잡혔던 게 결국 불상치 타이밍의 이득을 제대로 못 봤던 좀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야 이게 애틀랜타 레인이 가지고 나온
이 조합의 본인들의 색깔의 극강을 뽑아내다 보니까 진짜 이거 다른 팀들 입장에서 특히 애틀란타 레인을 상대해야 되는 앞으로의 팀들 입장에서는 이 조합을 어떻게 깰 것이냐 요건 좀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라인 디바 하브로 들고 나와서는 어지간하면 깨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좀 상대적인 거라 토론토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공격하는 카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템포를 높이려고 많이 준비를 해옵니다만 그 이외의 변수가 살짝 나왔을 때 약간의 좀 무리수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이득을 좀 제대로 못 챙겨갔죠. 중간에 눈보라를 그냥 던져버리는 싸움을 한다든지 중력자탄 던지고 그냥 망하는 한타라든지 어젤리티 그냥 들어갔다가 터진 한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네요 되게 예. 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이런 예, 거 파고 계속 받아 보니까 파지네요 계속.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예, 네,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 거죠. 예. 많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다 모든 게 진짜 항상 저희는 결과를 놓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기존의 경기하고는 또 양색이 많이 다릅니다. 자, 크런치 타임. 아, 요거죠. 이 장면 하프타임 때 해봐요. 이제 아우. 야, 대면 들어간 것도 연계가 매크리가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다시 봐. 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폭 매트리스가 깔림과 동시에 그냥 그러니까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냥 앞에 있던 네빅스 입장에서는 뒤에 난리가 나는 거 본인 혼자 방벽 끼고 뒤엔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다 내동댕이가 쳐져졌죠. 네, 다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한타가 또 나왔었죠. 예, 크런치 타임 요거는 진짜 뭐 예,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2세트가 끝나고 나면 요 쉬는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을 좀 심심하지 않게 네. 그동안은 이제 해외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느라 좀 답답하셨다면 저희가 대신 여러분의 귀가 되어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최대한 여러분이랑 좀 호흡을 맞추는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자,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크런치 타임이라는 것 자체가 한 1, 2세트를 했을 때 명장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양 팀의 세 번째 세트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그 애틀란타 레인 같은 경우에는 GC 부산 웨이브 출신의 에디슨 선수라든지 네. 샤프, 네, 그다음에 FRD, 호크, 파이어하고 코닥은 가장 최근에 예, 입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이름을 좀 드높여야 되는데 기존 멤버들이 워낙 꽉 잡고 있어서 너무 잘해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근데 물론 준비는 하고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현재 라인 디바의 조합이라든지 이제 그 히어로풀이 벤이 들어갔을 네. 때 이 조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 이후의 조합 자체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보여주는 건 그냥 기존에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듯한 모습.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간간이 나오는 장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냥 화염강타 꼼짝만은 완전히 맞춰서 쓰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미 갈고 닦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애틀란타 레인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숙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상대 조합을 계속해서 라데사에 밝혔을 때 이걸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를 좀 뭔가 파열할 수 있는 파열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같은 힘싸움으로 굳건하게 안쪽에 들어가서 메이 빙벽 플레이로 재미 좀 보고 라인하르트를 음에 빠뜨리고 불세장치 빼고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설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그 공격 이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안 돼요. 불세장치에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굴러갔을 때에는 당연히 단단함을 뚫어내기가 어렵고요. 맞습니다. 자, 역시나 애틀란타 레인은 본인들의 자신 있어하는 냉탕 온탕 또 준비될 수 있겠네요. 아까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아까 상황에 비해서 못 웃었거든요. 제 네. 재밌었어요. 소환 급소환. 네, 완벽하게 또 뜨겁고 차갑게. 이거 다 준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마사의 브리기테까지 네. 섞어서 이 맵에서 돌진형 조합들을 종종 쓰거든요. 네. 필살기 조합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 나오는 건데 자, 조합 고민 중. 근데 확실히 힘적인 부분에서는 애틀란타 레인이 굉장히 네.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완전히 힘으로 제압하겠다. 토론토 디파이언트 쇼포 이것도 근접전이에요. 확 들어가서 네, 자, 카리브까지 해서 자. 빙벽 갇히고 빨리 독에서 들어가야 돼.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좁아요. 좁아요. 좁았어요. 자, 안쪽에 한 번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는데 일단 출혈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웃을 만한 상황이 지금은 됐어요. 예. 자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토르토디 파이어트. 자 문제는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위쪽에서 베이비데이 보고 있습니다. 포탑 설치까지 됐고요. 근데 쇼퍼 지금 고에너지 충전 다 됐는데 네. 이오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어느 쪽에서 킬이 나오면 거기가 확실할 텐데 이러면 딜러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까지 완벽하게 안고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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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베이! 두드려 두드려! 마치 쇳덩이 두드리듯이 망치 들고 뛰어가는 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네, 아장아장이긴 합니다만 망치질 만큼은 시원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메트라 조합이 상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싸우게 됐을 때 그 감시포탑으로 재미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렇죠. 게다가 시메트라 잡히고 나면 메이 혼자서는 딜 감당이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도 못 죽여요. 네. 시간 또 끌리고 이러는 사이에 애틀랜타 레인의 궁은 엄청나게 많이 차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냉탕 온탕. 야 이거 또 애틀랜타 레인은 또 조심 또 조심 되고요. 이거 네. 자 융화인데 카리브의 융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서 들어올지. 네 뒤로 시메트라 순간 이동 활용해서 뒤쪽으로 넘어와서 들어오는 건데 이제 2층 쪽으로 올라가서 한 번에 넘어오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나요? 그쵸 아예 뒤로 갔어요. 네. 블리자드월드 그렇지만 시간 많이 끌립니다. 2층 2층 자 일단 2층을 올라가는 데는 성공. 자 포탑은 하나 깼고 자 근데 궁이 많아요. 애틀랜타 레인이 궁이 너무 많은데 받아칠 게 많아요. 뿌려야 자 융화 쓰고 내려옵니다. 위쪽에서 아, 자 근데 불사? 불사로 버티고 있는데 홈리백산 자리를 못 잡아요. 너무 잘 깔아놨어. 너무 잘 깔아놨는데요. 딸기 죽 또 뭐만 하면 이건 망치 꺼내요 지금. 지금은 완전 용암 그 자체. 그리고 네. 도그맨이 증폭 매트릭스 깔아놓아서 아 또 칙칙칙칙 아 시간 끌려요. 이제 한 번 남았죠 이러면. 예 너무 답답합니다. 아. 문도 닫았어요. 야 너 이따가 가라. 잡아내고 그러니까 증폭기에 증폭 매트릭스까지 다 써버리는 바람에 그냥 방벽이고 뭐고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녹아버렸고 자 그러면 이번 턴 주자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번에 모든 걸 걸어야죠. 광자방벽 깔고 눈보라 어차피 안 먹힙니다. 네 뭐 먹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자, 반대로 애틀란타는 입장에서는 눈보라. 집결도 지금은 이렇게 눈보라 있어서 만 눈보라 깔아놓고 버틸 상황에서 강밀 문서 이런 걸 수행할 수 있고 어젤리티 눈보라 먼저 깔았어요? 자 위쪽에 양쪽에다가 먼저 깔아버리고 베이베이 못 도망가게 하고 잘 잡았죠. 부사도 빠졌고요. 네. 자 이러면 어스터의 눈보라도 받아칠 수 있나? 요걸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눈보라를 네빅스가 한 번 더 먹어주면 진짜 최고의 그림. 그렇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대충 보세요. 그리고 눈보라.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비트까지 뽑아오는 성공되면 눈보라가 들어갔고 비트! 자포 카운터! 살려요! 우와! 비트 살렸어요! 융화! 융화! 카리브! 불케어! 불케어! 결국 이게 융화로 살려내고 와 카리마 아니었으면 죽었죠 저거. 네, 쇼포 완벽하게 풀차지 프리니 이러면 불사도 받기 힘들었죠. 네. 불사. 와 쉽지 않았어요. 걸렸던 게이터 결국 풀리면서 잡혔고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플레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앞쪽에다가 눈보라 던지면서 베이비 웨이브부터 녹이고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포탑이라든지 혹은 이 초괄 용광로에 의한 변수 네. 이런 것들까지 좀 제거가 되는 바람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고 애틀랜타는 조금 아쉽죠. 그 얼음 안에서 비스트 살려줘! 정말 자폭 던져놓고 융화 풀케어 카리브가 네. 비스트만 쳐다봤어요. 자 또 옆쪽으로 기반 없다가니까 이런 건 견제가 다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분명히 약점은 있죠. 네, 뜨거워요. 깔아놓고 일단 앞쪽으로 못 오게 하는 데는 일단 성공입니다만 증폭기까지 일단 썼는데 출혈을 지금 아예 못 내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지붕색 융화는 다시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더 안쪽에 들어왔을 때 쓰는 게 나았을 텐데 오히려 융화 다이브로 반대로 돌았죠? 융화 자 증폭기 증폭 매트릭스 깔았어요. 대지붕색 비스트는 아직은 기다립니다. 체력 자 증폭 매트릭스 잘 뺐어요. 토론토가 이렇게 되면 증폭기 시리즈도 지금 다 뺐기 때문에 그쵸. 결국 눈보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 눈보라 어젤리티가 더 빠르거든요? 아 같이 오거든요 지금? 왔어요 왔어요 네. 와요. 자 이러면 서로 간에 눈보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네빅스가 먹어줄 수 있으면 완전 땡큐죠. 자 또 이동 또 이동 2층으로 이동 뒤로 돌아가서 일단 깔렸어요. 근데 넘어오는 타이밍에 눈보라가 깔렸습니다. 아, 눈보라 타이밍에 이득을. 자 근데 어질리티도 눈보라를 썼어요. 만 눈보라 쓰고 정리하겠다라는 네. 자 정리 오리사가 버티고는 있는데 자 네빅 정리 됐고 자 오죠. 그리고 네. 빨리 올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 카리브 선수 이거까지 한 번 더 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비스트 좀 더 아직 한 칸 먹힌 건 아니에요. 예 이러면 애틀랜타 아 맞아! 아 이거 카림 잡은 거 큰데요! 이거 없어요 이러면!
그러게요. 이러면 힘이 좀 안 올라갔거든요.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돼. 라인 어디 갔나요? 아하하. 피스트가 왼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거기 그 자리 없었어요. 못 막아줬어요. 물론 큰 피해 입은 건 아닙니다만 어젤리티랑 같이 정리됐고 교환. 이런 빼야 돼요. 한칸 못 먹었는데 1분 남았어요. 손에 손에 왕손에. 아 이거는 한 칸은 최소한 찍었어야 되는데. 네. 야 이것도 애틀랜타 레인이 결국 밀어냅니다. 아까 설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바람에 결국 1분밖에 안 남았고 뺄 거 빼고 잘 갔으나 네. 그래도 마지막 한 번. 그래도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 융화 그리고 자 들어가죠. 자 대지문세까지 썼어요. 대지문세로 잘 입혀놨습니다만은 비트 카운터 마사 잘 올라갔고요. 불사 빠졌고 비트가 진짜 마사가 타이밍 정말 잘 맞죠. 네 그리고 이거 안쪽에다가 초강을 지금 앞쪽에다 깔아놨었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융화 타이밍에 카리브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공도 네. 다 날아갔고 이렇게 되면 지금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진영 유지 빙글빙글 돌면서 유지도 지금 잘하고 있고 방벽도 깨집니다. 한번 깨져요. 비트 먼저 빠졌어요. 네. 케이트하면 지금 뽑기 녹아요. 자 불사 이게 있어요. 버티고 불사는 깼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아, 지금 뽑기 타이밍에 녹아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쇼포 자 근데 쇼포도 대중세 고도고 네빅스도 체력 없어요. 고에너지 자 쇼포 버티긴 했습니다. 베이비가 하나씩 우리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타이밍. 다시 한번 진폭맨 젤스 깔았어요. 자 카림과 이걸 카림과 유화가 결국 다시 도착해서 왔고 정리되고요. 근데 교환 눈보라 자 일단 카리버. 두 명이 없기는 한데 두 칸 주고 와서 버티면 돼요. 네. 대대문세 자, 아, 자 비비는 사이에 베이비의 오토가 오면 네. 둘이 와요.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폭포가 비벼졌고 와요 와요 딸기 좀 깔고요. 자 근데 비스트 눈보라까지 왔어요. 냉다운 탁 아, 이거 감기 와 안되겠는데요. 결국 애틀란타 레인의 비장의 무기가 아 폭포가 야. 와서 버텼어요. 방자방벽 깔아놓긴 했지만 힘이 딸려요. 안 됐어요. 못 비볐어요. 아 참 결국 마지막에는 애틀란타 레인이 버틸 수 있는 궁극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야 이게 결국 2점이 안 되네요. 아, 아 진짜 토론토 열심히 했는데 예. 아쉽네요. 아,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이 됐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위기는 지금 애틀란타 레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웃고 갈게요. 냉탕 온탕 공탕 진짜 어느 분위기인지 네. 정말 인정합니다. 네. 예, 예. 정말 애틀란타 레인이 보여주고 있는 조합이 다소 좀 특이할 수 있는 토르비온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거슬리죠. 아, 폰탑도 지금은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 잡아내기, 포커싱하기에 좋은 영웅이 되게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막 불사 장치도 깔리고 토르비온도 어느 정도 생존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케어받으면 또 살아나고 이런 점도 맞고 방벽도 두 개에다가 그래서 결국 토론토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까지 설계해서 기술 하나씩 다 빼고 가고 궁 빼고 가고 장만이 나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본인들이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에 카리브 선수가 마지막에 캐리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폭포가 나와서 한번 버티는 사이에 나머지 이제 베이비 어스터가 나와서 정리. 이거 여기 이미 온탕이죠. 온탕 깔려놓고 그러면서 하나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못 밟았어요. 예, 여기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질리티 선수도 로켓펀치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실팩 먹으러 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번 빠지는 타이밍이 겹쳐서 못 비볐죠.
얼핏 보니까 슈퍼 선수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얼핏 보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 좀 네. 있잖아요. 저쪽에 분위기 있는 아저씨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분위기 있는 아저씨요. 예. 느낌이 나네요. 자 이제 틀란타 레인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시간 끌어주는 거고 안 바꾸네요. 아 바꾸네. 공격에서도 네, 와 같은 조합으로 갑니다. 우리 오늘 이거 된다 이거죠? 사실 유사 리퍼예요. 네 그럼요. 자 빙벽 깨졌고 자 앞쪽에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뒤쪽에다 포탑 깔아놓고 자 이제 들어오는 두드리는 거죠. 반벽해서 두드리고 네 알고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상대 체크 깔끔하게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보이고요. 뿅 타이밍 앞에. 자 근데 불사로. 근데 불사 이게 문제인데 불사 빨리. 불사는 깨졌습니다. 정리 잘했죠. 하지만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리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르비언이기 때문에 거슬리긴 하더라도 꽝불이 쳤을 때한테 당연히 리퍼가 세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사를 어떻게 빼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토론토 디파이언트 그 숙제 하나를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베이 맥크리로 바꿨죠. 빙벽 쳐놓고 불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사 점사 빠르게 리퍼가 해주고 나머지 정리 이런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토론토가 해볼만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디바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프리딜은 나와요. 자 카리브 융화 찼어요. 이러면 또 버티는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빠졌고 자 융화 피고 이번에 덮치러 안쪽에 불사 빠졌거든요. 불사 빠지면 정리 예 요런 것들이 체력에 살짝 결정 아 급속 빙결을 퍼먹었고 지나간 대지불사 자 쉽게 안 들어갔어요. 비트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비트로 카운터 치고 들어오는 건데 맞비트가 켈렉스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포키 주포 매트릭스 이거 예? 하지만 주포 매트릭스 앞에 견제하러 오다가 맞는 보라 오질리티 버퍼 내고 하나씩 조금 더 불사가 지금 한번 빠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래도 안쪽 들어오는 데까지는 얼었어요? 예? 포포 자 지금 포키 와! 꼽짝마 화용막다 진짜 이 두 명 연기하는 거! 폭포하고 게이트의 합이 와 넘사벽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자폭 리필 되는 사이에 체력 관리 좀 안 될 수 있었는데 딱 그 자폭의 리필하는 타이밍에 송 하나 내려져 있으니까 화용광 타고 꼼짝만 던져줘가지고 네. 급하니까 지금 솔저로 왔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급하신 김병장님 잠시 출몰하셨다가 네. 네, 바로 들어가셨고요. 게이터 폭포 또는 게이터 베이비베이 뭐 이런 서로 간의 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애틀란타 레인 입장에서는 야 9시 정도까지만 가면 됩니다. 73.2% 지금 폭매트리스가 한 번 더 있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폭매트리스 메이 여젤리 선수가 잘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토론토가 지금 융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애틀란타 레인이 계속 파고들어서 슈퍼장을 대충 해! 앞에 어젤리티! 맞돌진 반응속도 좋았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자 베이비베이 근데 불사! 버텨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다음에 증폭 매트릭스 이거 자 조금 더 증폭 매트릭스 때문에 높거든요. 빙벽 조금 늦었어요. 이게 그 앞에 성향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슈어포가 궁으로 돌아봤습니다만 하나 데려갔고 네 잘 비벼요. 그리고 데빅 선수가 끝까지 비벼서 버텨줬고 결국 클래스가 하나 정리 아웃! 야 베이비베이 자 이런 끔살 하나씩 나오면 자 위에 또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도 토론토 입장에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 여기 아니에요? 네 비스트 방벽? 체력이 없어요, 비스트! 그렇죠. 이거 케어가 뒤쪽에 이 메인탱 케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켈렉스의 소리 방벽이 급속비가 빠졌어요. 쓰여졌는데도 그 케어가 안 된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해버렸고요. 예. 이러면 힘들어 보이는데요. 눈보라 갖고 있던 어질리티 네. 결국 제거. 증폭기에 증폭 매트릭스 바로 이어서 또 왔고 올라갑니다, 쭉쭉! 비비지도 못하겠는데요! 끝났어요. 올라갔어요. 3-0! 애틀란타 레인의 2020 시즌 첫 번째 경기 완벽한 승리를 챙겨갑니다. 너무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마지막에 토론토가 좀 보였죠. 라인하르트가 하루 종일 맞고 레킹볼이 뒤에서 긁고 있는데 그 심지어 아군 진영이었거든요. 그거를 놓치고 오히려 비스트가 터지니까 방벽도 없어서 그냥 허우적허우적 다 따로 놀다가 그냥 하나씩 정리당하는 모습 결국 눈보라도 못 던졌고요. 네. 자 베이비베이 네. 약간 무슨 그 예전에 그 권투 영화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네. 얘기는 안 할게요. 로키요? 아유 나는 네. 아유 네. 제가 안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네. 사실 오늘 경기력은 토론토 입장에서는 다소 좀 허무할 만한 그 정도의 압도적인 기량들이 애틀랜타가 좀 보여준 거라서 뭐 유지력 면에서도 지금은 좋고 설계 자체도 좋고 심지어 개인 기량 자체도 오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섭습니다 오늘. 사실 토론토 디파이언트 입장에서는 차라리 라인 디바의 맥크리 메이였으면 오히려 상대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내 그렇게 싸웠었고 네. 본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오늘 라리사의 바티스트 조합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브리기테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토르비온이라든지 이런 조합들을 꺼내오다 보니까 많이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인터뷰 들어보죠. Thanks so much, casters. I'm here with Baby Bay. Congrats on the clean 3-0 sweep, as expected, maybe, from the fans. Love to see the Torb come out. But even more than that, I'm excited to see you on the McCree. I mean, we've seen you on Widow for so many metas. It's been the dominant hitscan. How does it feel to be back up close and personal on McCree? Oh, man, I'm so ecstatic that I get to play McCree. Like, and you know, we have really good McCree players on the bench, too. Like, we have Sharp and Eddie, who are just phenomenal McCree players, but... Like, I've been playing this hero since season one, baby, so I came in hot. I was like, let's go. I remember you playing McCree since before the Overwatch League, so it's good to see you back out in force. Speaking of McCree, though, you've got a tough counterpart to go up against tomorrow. Exe on Paris Eternal has been looking clean as well. So how do you and the team feel going into your next matchup tomorrow? I mean, we're not planning on, like, playing them any differently than we played... Toronto today. Like, we're just going and doing our own thing. We know we're good. You know what I mean? We just got to do what we got to do.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other teams at this point. We're set, man. I feel like that confident style has always worked out well for you. So congrats again on your win, Baby Bay. And back to you on the casting desk. 네. 아무래도 요즘이 또 맥크리 메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근데 뭐 워낙에 뒤에 이제 아직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본인이 지금 막 즐기고 있다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내일 뭐 파리터널과의 경기에 백지 선수와의 맞대결은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여유도 넘치고 쇼맨십이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아 이 무대를 선수로서 저렇게 즐긴다는 건 웬만한 여유는 아니잖아요. 저는 네. 진짜 저는 뭐 여유가 있어도 저 선수의 저런 건 누구도 쉽게 따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스웩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독보적인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베이비의 선수의 모습이었었고 이제 그 영웅 벤풀이 들어왔을 때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기량을 베이비 선수가 베이비베이 선수가 유지해준다면 에이. 뭐 애틀랜타네는 좋은데요. 아, 굉장히 단단하고 또 나오네요. 또 면장면. 요거 거봐요. 내가 테이프 닫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아니 도그맨 선수의 불사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왜 애틀랜타 레인이 지난 시즌에 결국 스테이지 4를 1등으로 마무리했었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기시키는 네. 경기 내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애틀랜타 레인은 몇 명 죽는 것 같은데도 한 타를 안 져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라인이 너무 잘해요. 맞아요. 지금 탱커들이 방벽 관리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 오리사도 23킬 2데스가 평균이고 데스가 2.8에 안 죽었어요 거의. 에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 보여주고 있고 초강층 포키로 어시스트 올려준 것까지 굉장히 이 게이터와 폭포 듀오가 진짜 완벽한 연계 뭐 꼼짝마 연계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방벽 서로 간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유지력을 더해주다 보니까 뒷라인도 같이 좀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 경기들에서 오리사가 MVP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었죠 오늘.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